사냥터를 바꾼 이유 분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똑같이 6단계로 길게 안 하고요. 3분 합시다. 2분 합시다. 그래도 2분은 돌아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 2분 합시다. 3분 할까? 2분 할까요? 몇분 해야 됩니까? 3분 하자고. 아니, 이게 조건에 따라 좀 달라가지고. 뭐냐면은, 아니다. 3분. 3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엘리트 몬스터. 3분. 근데 저기가 엘리트 몬스터가 나와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.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3분. 3분. 아, 3분 나쁘지 않네. 이렇게 되면 6위는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. 원기욕을 써가지고 에너지를 충전해야 돼. 그럼 약간의 텀이 있죠. 몇 억입니까? 룬도 나오겠는데? 그렇지. 엘리트 몬스터 잡고. 아, 20억 정도 볼까요? 대가? 매소는 이제 300만. 그죠? 300만이고 옆에 가볼게요. 옮긴 이유가 뭐냐면, 자, 여기도 똑같이 똑같은 번호 10단계 쌓게요. 왜 옮겼는가? 중요하죠. 이런 다음 채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사냥터를 왜 옮겼는가. 아, 이거 룬도 나와가지고 룬 터질 텐데. 일단 그냥 해볼게요. 룬 나오면은 못할 것 같은데. 아, 나왔다. 엘리트 몬스터 나왔고. 눈 감아주고.
그렇지, 이건 필수 상황이지요. 좋았습니다. 숫자 맞춰야 되는데. 더 많은데? 아, 없는 거랑 하면 똑같겠다, 그치? 3분? 3분 하기로 했지요. 여기까지. 저기가 20억 정도를 잡았죠, 그죠? 그럼 이 3분의 2억 정도 더 먹을 수 있는, 1억에서 2억을 먹는데, 매수가 여기가 한 10만원 정도 더 많죠. 여튼 결론이 뭐냐? 모짱이를 하나 켜줄까? 모짱이로 정리해서 옮긴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자면, 자, 기다려보십시오.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, 자, 왼쪽의 몹은 261, 262고요 여기가 263이에요 근데 현재 레벨이 273이라 몹 색깔이 얘는 흰색이고 얘는 노란색이죠. 이게 무슨 의미냐? 경험치 페널티지요. 흰색은 아마 105%인가? 100%인가 그럴 거고, 얘네는 이제 99%에서 점점 떨어져가는 중이라서 여기가 더 많이 오르고요. 그럼 장단점이 있겠죠, 서로? 몬스터 숫자 똑같아요, 23마리. 아마도 그럴걸요? 그랬던 것 같고. 근데 여기가 더 매소를 잘 먹는다, 그것도 이제 페널티 여부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. 기본적으로 레벨이 높은 데가 매소가 더 많겠죠. 기본적인 원리인 것 같고, 경험치도 똑같고, 몬스터가 같으니까는. 거기에다가 장점으로는 이제 포탈 같은 거 나왔을 때 플러스가 되죠. 레벨 그 지역에 있는 게 해당이 되니까는. 요렇게 해서 이제 사적들을 바꾸게 됐고. 또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? 그 전까지는 왜 여기서 안 했냐고요. 이유가 있어.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음. 안았음. 하았음. 해았음. 모르겠고. 안았음. 그렇습니다. 요 정도? 이제 레벨 차이가 맞춰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. 또 질문? 없군요. 이래서 경험치를 옮기게 됐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차이 많이 X 이걸로 만들어야 되겠구만. 좋았습니다. 모두가 알 수 있는 차이 많이 X로.